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그냥 하면 된다고요? 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. 따따. 저희 집이 아닌가 봐요. 저희 집을 몰래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똑같은데, 우리 집이랑? 오, 꽤 많네. 저 뭐, 헐벗고 있죠. 화장대가 있네요. 화장대 없어요. 그냥 화장실 앞에서 대충 툭툭. 공유님의 잠버릇이 궁금해요. 안 가르쳐주지? 네. 마리 집돌이지 집 안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고양이 화장실 치워줘야 되고, 그 뭐 물 갈아줘야 되고, 뭐 또 커피 한잔 하고. 말라붕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저는 얼주 갑니다. 얼주 가. 저 이런 말도 알아요? 여기입니다. 홈카페처럼 꾸며놨어요. 외국 나왔을 때 이제 이쁜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부엌을 약간 카페 느낌으로 꾸며봤어요. 일단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고요. 그리고 뭐 플랫 화이트. 화이트. 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. 거실에 오면 습관처럼 앉는 의자 볼케입니다. 전에 광고 촬영 때 볼케 한번 앉고 난 다음에 볼케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하나 이렇게 살포시 업어왔습니다. 쉬는 날이에요? 쉬는 날 뭐 하냐고요? 영화도 자주 보고 집에서 음악도 자주 들어요. 굉장히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아저씨의 라이프죠. 네, 고양이 키우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.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어떻게 내 기분을 알았는지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, 사실. 어디가? 어디가? 친한 척 좀 해줘. 자, 핸드폰에 다음 질문 좀 읽어줄래? 오션베드 짱입니다, 진짜. 오션베드 짱이에요.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눈이 감기더라고요. 얘처럼 자요? 뭐로? 자, 너도 이제 심심하면 유튜브 좀 보고. 아, 정말 광고 촬영 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. 저는 일룸과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당신도 들려주세요. 나의 일룸 생활.